재생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재생. 사실 재생이 안 된다면 치유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죽었다. 뇌경색이다.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었다.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되려면 그 혈관이 막혀서 죽은 뇌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다시 새로운 그 죽은 세포와 꼭 같은 새로운 세포가 다시 생겨나는 거. 그거를 재생이라고 합니다. 자, 술을 먹었다. 간세포가 막 죽었다. 또는 B형, C형 간염이 걸렸다. 그거 간염 때문에 간세포가 막 죽었다. 그러면 그 간염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죽은 간세포들이 다시, 그 똑같은 간세포들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다. 그래서, 이 세포가 죽는 현상을, 뇌경색, 그 다음에 간경화 또는 심근 뭐요? 경색, 이 경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폐 경색 또는 그 경색이란 말이 섬유화라는 말하고 꼭 같습니다. 그래서 폐경화증.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콩팥 세포가 많이 죽어버렸을 때, 그 콩팥 죽은 콩팥 세포 같은 새로운 콩팥 세포가 다시 생겨나는 것, 재생.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다.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되려면 닳아서 없어진 연골이 다시 재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재생이 안 된다면 우리는 금방 죽어버려요. 자, 우리 피 속에 보면 여러 종류의 혈액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적혈구라고 볼 수 있죠.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적혈구도 수명이 딱 120일입니다. 4개월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은 120일 훨씬 더 살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예, 새로운 죽은 적혈구하고 똑같은 적혈구가 우리 골수 안에서 계속 새롭게 생산되고 있어. 재생되고 있어. 여러분의 T세포도 마찬가지. 다 세포들은 수명이 있고 죽으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생겨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뇌세포, 콩팥세포, 간세포, 뭐 적혈구, 뭐 이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무슨 세포라 불러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274가지. 네, 뭐요? 274가지. 가지 세포야. 이 가지들은 어디서 뻗어 나와요? 한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고, 이 줄기세포라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뻗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274가지 세포는 결국 어디서 출발한 세포다? 줄기세포. 우리 몸 안에서는, 인간의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줄기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이건 몰랐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이론은 아주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황우석 교수 그 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을 다닐 때 줄기세포가 뭔지 모르고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줄기세포들은 우리의 뇌에서 각 우리 모든 기관에서 계속 새롭게 생산해내고 있어.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잡수시는 영양소를 원료로 해서 탁 만들어져.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만 잘 생산이 된다면 모든 이 274가지 세포들은 다 죽어도 다 뭐예요? 재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포들이 재생이 된다는 것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줄기세포가 발견이 되면서, 이야,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뇌세포도 다시 뭐예요? 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한다고 철저하게 우리가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제일 재생 안 하는 세포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안 하기로 유명했던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콩팥세포. 그 다음에 심근세포. 그 다음에 연골 조직. 이게 다 재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공부 안 하는 의사들은 재생 안 한다고 그렇게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생 문제는, 참, 그, 잘 들어. 이 재생 문제는, 이 참 희한하게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이 영적, 어떤 영적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 뉴스타트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기 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 뇌세포는 절대 재생하지 않습니다. 심근세포, 콩팥세포 재생 안 합니다. 연골도 재생 안 합니다. 이제 이러고 있다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야, 이거 참, 줄기세포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줄기세포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뇌세포라는 가지세포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예. 네. 콩팥세포, 심근세포라는 가지세포가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위장을 떼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새로운 위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캐나다의 박광명 씨라는 그 봉사자의 또 그 아내 되는 박화순 씨라는 분은 캐나다 이민 갈 때 이제 그 폐결핵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이민 갈 때 그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이 폐 한 그 옆 그 폐 옆이라 그러죠. 옆을 떼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 심사에 통과해서 갔는데 거기 이제 결핵 환자로서 캐나다에 들어가면 캐나다 정부에서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사해요. 재발하면 또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엑스레이를 찍고 있는데 계속 폐결핵은 안 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위암으로 4개월 선고를 받고 뉴스타트 해가지고 좋아지면 나버리면서 이제 부부가 같이 뉴스타트 생활을 철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2년 지나서 6개월 지찍는데 그 캐나다 의사가 한 1년 뉴스타 생활을 한 지 한 1년 후에 엑스레이 보고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또 6개월 후에 또 찍었어.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또 6개월이 더 지났어. 폐가 한국에서 떼낸 폐가 캐나다에서 재생된.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그 세포는 즉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는 결국 무엇의 영향을 받아? 생명의 영향을 받네. 생명 에너지.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믿게 되면서 이때까지 그걸 몰랐죠. 뭐예요? 뭐 재생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생될 리가 없죠. 저도 폐가 재생될 줄은 생각을 잘 못했어.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타트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전혀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절대로 재생 안 됩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박수 하면 이게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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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주에서 파리바게트를 열어가지고 아주 아마 광주 전체 뭐 전라 호남 지방 전체에서 1등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자매가 송소희 송소윤이라는 두 자매가 그 파리바게트예요. 근데 근데 그게 그 어떻게 그래서 돈을 잘 벌었냐 그랬더니 애들을 꼬셔야 된대. 파리바게트가 잘 되려면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꼬시면 일부러 가까운 데도 있는데 애들이 엄마를 끌고 아주 재밌는 아줌마 있는 데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막 그래서 뭐 먹는 것도 맨날 빵만 뭐 먹고 막 이렇게 이제 먹다 보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둘 다 난소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난소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난소를 제거하고 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난소를 제거하고 난 뒤에는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하고 환자는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난소암 환자가 여성 호르몬제를, 난소를 제거하고 여성 호르몬제를 먹는다는 게 참 불안한 거예요. 왜? 이제 또 암에 걸려서 난소 거점 이제 제거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고생 막 죽으라고 하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여성 호르몬제는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를 일으키니까 불안해서 먹기도 그렇고 또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 그러면 여기 수염도 나고 어깨도 벌어지고 여자 어깨는 이렇게 이뻐야 되잖아. 엉덩이도 뭐예요? 납작해지고 여기도 뭐예요? 벼란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죽고 싶,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 온 거예요. 뉴스타트 와서, 이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자, 난소가 제거되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그러면, 환자로서는 잘 몰라. 뭐, 여성 호르몬이 뭐, 어디서 생산되고, 이런 건 뭐,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 근데, 누구는 알까? 예? 하나님은 알지. 근데 얘가, 이제, 난소가 제거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기를 여성으로서 살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여성 호르몬이 싹싹이 없어져 버리면 아주 비참하죠. 골다공증도 금방 오고 치매도 확 와버리고 아주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젊게 젊음을 유지해주고.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인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의사가 처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니까 깨름칙하고, 그러다가 뉴스타트하고 와서, 와,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줄기세포가 있다. 그럼, 줄기세포는 몸 각 부위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줄기 세포들을 그러니까 뭐 274가지 세포 중에 난소 세포도 274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야. 한 가지 세포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줄기 세포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줄기 세포를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소? 응? 그 줄기세포 중에 어떤 줄기세포를 어떻게? 난소세포로? 본래 난소세포도 본래 어디서 왔습니까? 본래 줄기세포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 재생이란 것은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각종 가지세포로 만드는 것을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재생을 안 한다든, 내 세포도 재생을 한다면, 새로운 난소세포 재생이 왜 안 되겠어? 맞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의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 힘
힘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힘이 소위 아까 우리 남은자 씨가 하는 말 생명파야, 그렇죠? 생명 에너지야. 그 생명 에너지 생명파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켜지고 다 재생할 수 있다 이죠. 그렇게 유전자가 망가져도 재생돼야 안 돼요. 깨끗이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재생이란 게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이 잘 안 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게?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노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래서 어릴 때는 재생이 빨라요. 왜 어릴 때는 재생이 왕성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생이 느려질까? 그건 뭐 늙어서 그렇죠. 그러지 마시라고. 어릴 때는 뭐예요? 뭐든지 어떻게? 네, 기쁨은 기쁘고 어릴 때는 너요 다람쥐, 다람쥐다. 어머 이쁘다. 이런 게 나이가 점점 들면 다람쥐가 있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삶 자체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지 않는 것을 무슨 뭐 크게 뭐 훌륭해진 줄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 보면 누구처럼 되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어른을 어린 아이로 만들면 병은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남은 자씨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님 무서웠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참 좋은 뭐라? 아빠야. 그래서 아빠 그렇게 새로운 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야. 그게 뉴스타트의 극치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생명파가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송자매들도 뭐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두 자매가 다 난소한 말기가 돼가지고 뉴스타트를 해서 나면서 그리고 난소를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도 이제 이 강의를 강의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줄기세포를 통하여 새로운 난소세포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의 뭐예요?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 주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탁 들어오면 이 줄기세포 중에 몇 개를 하나님이 뭐예요? 난소세포로 만들어 주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서 한때 계속 매 기마다 봉사자로 왔어요. 한, 봉사자로 하는 게 한 10년 왔어. 뭐, 거의 안 빠지고, 그러니까 단골 봉사자로 이제, 요즘 우리 저 이옥균 씨처럼 단골. 그래서 이제 탁 와서 하다 보니까 수염이 나긴 뭘 나. 아이 수술하고 막 항암치료하고 이래서 다 말라붙었던 유방도 어떻게? 엉덩이도 뭐예요? 이제 S라인이 샥 돼가지고 쭈쭈 빵빵. 그래가지고 다 남편들 만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믿는다는 것이 참 이게 귀한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유전자를 창조하시고 그 유전자를 매 순간마다 돌보시고 그거를 꺼지면 켜주시고 망가지면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대박이야. 아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난소를 떼냈다. 여성 호르몬이 없다. 여성 호르몬이 다시 생산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야.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바람은 바람으로서 끝나요. 그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가 뭐예요? 않는 거야. 그러나 그게 하나님만 개입하시면 그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돼요. 있지만 내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안 믿고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카더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고 의사가 하나님이지. 의사가 안 된다 카더라. 그러면 자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의사는 뭐예요? 안 된다. 그러면 환자는 어느 한쪽을 뭐 해야 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게 돼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을 선택하느냐, 그까지는 과학자들은 밝혀내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있는 사실을 내가 나는 믿는다. 그럴 때 드디어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도 현실이 현실로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암이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바라봐야 뭐가 없으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6개월밖에 못 산다 카더라.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한 달 지나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네. 또 한 달 더 지나면 뭐예요? 4개월 남았네. 3개월 남았네. 아이고 2개월 남았네. 한 달 남았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유전자가 점점 더 꺼지면서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6개월 하루 남겨놓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를 믿으면 인간을 믿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버려.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다, 그런데 이 종교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고 있지. 진짜,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이건 너무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자, 현대의학은 죽은 사람 절대 살 수 없다. 성경은 뭐요? 하나님이 있으면 죽은 사람 살 수 있다. 어느 쪽이 맞아? 그러면 그게 다
응? 그래서 이제는 자동 소생 현상이라는 현상까지 있다는 사실을 현대 의학이 인정하고 있다 말이야.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몸에 관한 물론 여러분이 아 하나님 네 천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 곤란해. 왜 입장 곤란해요? 왜 입장 곤란해요? 이 자식한테 천억을 안겨놓으면 이 자식이 어떻게 돼? 바람나! 여자들이 줄줄 따를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뭐, 나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학교 가고 싶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가고. 그거 자꾸 막 우리 아들 서울대학. 그 하나님 아주 입장 곤란해. 그게 그래서 서울대학 떨어지면 어떡해? 서울대학 떨어지면 조금 낮은 대학으로 가서 서울대학 붙으면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막 성격이 뭐예요? 막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여러분, 전 이런 분 봤어요. 서울 공대를 1등으로 들어갔어. 서울 공대를 우리 때 서울 공대가 그럼 뭐예요? 최고죠. 그때는 한때 공대가 막 제일 수재들만 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서울공대를 1등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 다 데려갔어. 예. 참 두뇌 유출이 심했어요. 그 서울공대 출신들 막 대거 뭐예요? 미국에서도 서울공대 출신 그러면 막, 오케이. 가지고 이제 그 엘리트들이 미국서 경쟁을 하는 거야 이제 미국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서 대학원을 들어가서 뭐 누구는 하버드를 간다 예일로 간다 막 이래 가지고 누가 박사학위를 따느냐 그래서 누가 어디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느냐 이게 막 치열한 경쟁이야 그러니까. 그분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서울공대 1등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석사는 땄는데 박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창회도 안 나가. 왜? 창피했어. 여러분, 세상에 석사도 못 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서울공대 나왔기 때문에 석사 못 따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맨날 뭐요? 술만 먹고. 이러다 결국 암 걸려서 여기 왔어요. 암 말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서울공대고 1등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해가지고 암이 싹 났어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명랑해졌어, 행복해졌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연대 고대가 더 좋다는 말이야. 그래서 연대 고대는 뭐예요? 꼭 뭐야? 1등이 아니라도 조금 연애도 해가면서
놀아 뭐요? 가면서 재밌게 살자는 학생들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연대 나오길 잘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 하기가 뭐예요? 더 쉽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그 오레곤주의 어느 조그마한 소도시에 있는 산부인과 미국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그 난소암 때문에 한 환자를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술 후 뭐 통증이 있으면 먹으라고 진통제하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했어. 근데 이제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니까 이 여자 환자가 교육 수준이 별로 높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말로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랬는데 에스트로겐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여자 환자에게 이건 진통제고 이건 에스트로겐이다 하고 이제 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막 대충 에스트로겐도 막 진통제 일종이다 막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정신을 딱 차렸어.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을 뭐 막 한 알바를 말이야 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씩 하고 돌아다니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막 먹고 해서 결국 암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고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앞으로는 주말에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건강식으로 해야 되겠다. 뉴스타트란 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생각이 뭐예요? 들게 돼 있어, 누구든지. 이거는 하나의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암 치료법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했더니, 수술 후유 정도 금방 없어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몸 컨디션도, 옛날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 이거 뭐 필요 없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쑥쑥쑥쑥쑥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슈퍼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큰 슈퍼에서 근데 그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 찍는 거 캐시어를 하고 한국말로 캐시어를 뭐라 그래요? 예? 네? 계산원. 그래서 이제 계산원.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수술해준 산부인과 의사 부부가,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쇼핑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만난 거야. 그래서 잘 있냐, 건강하냐, 뭐 후유증은 없냐, 잘 있다, 덕택에. 예. 근데 이제 의사가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의사가, 에스트로겐은 잘 먹고 있지요? 하고 물었어. 그 환자가 에스트로겐이 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보니까 안 먹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의사가 그거는 먹어야 되는데. 응? 그러면 시간 나는 대로 일주일 이내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고 에스트로겐 처방을 해줄 테니까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트로겐 피 혈액 검사를 한 거예요.
해봤더니 에스트로겐이 정상으로 잘 생산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갑상선 암 때문에 갑상선을 떼낸 사람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단은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뭐가 되지만은 뉴스타트를 잘 하면서 또 이 줄기 세포 중에 몇 세포가 갑상선 세포로도 뭐예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결국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내가 난소를 떼냈으니까 떼냈는데 이 난소 세포가 이 줄기 세포로부터 해가지고 난소 세포가 나와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다가 나중에 결국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믿은 것도 아니잖아. 믿은 것도 아닌데 왜 생산이 되죠? 자, 첫째, 정신을 차려서 건강한 생활을 뭐요? 했다는 거. 또 두 번째, 여성 호르몬이 절대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믿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아시겠죠? 몰라도. 그래서 몰라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된대. 그 안 된다는 쪽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뭐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마 천억짜리 부자가 되겠다. 그거는 그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건 아무리 부탁해도 뭐요? 안 해줘요. 해줄 테니까 그런 거는 부탁하지 말고 뭐에 관계되는 거? 생명에 관계되는 거. 는 정말 내 몸속에 일어나는 어떤 치유, 회복과 이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거는 그러니까 자, 안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거부하지 않는다. 압니다. 그렇죠? 거부하지. 자, 거부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또 뭐예요? 방해가 되는 거. 의심.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남은 자신이나 이런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회복 얘기를 하시는 것을 쭉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 나도 저렇게 될 수 뭐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요? 그렇죠. 그 잡신놈들이 넣어주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뭐요? 아! 내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악령에 의하여 뭐요?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라? 걱정을 벗어버려. 반짓하기 전에. 그렇죠. 즉각적으로 점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의심한다. 왜?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됐다면, 나도 될 수, 뭐예요? 이다. 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그거는 거부해버려. 거부하고,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 저 사람은 돼도 너는 안 돼. 그러면 저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해. 나하고는 달라.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에, 이 생물학계 거장, 스티븐, 아이고, 그 이름을, 아니, 호킹슨, 예. 호킹슨은 물리학자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내 유전자를 꺼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이상구 박사가, 역시 나이는 속일 수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 우연히 안 나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안 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그런 소리가 저절로 입에서 술술 나와. 나이가 되니까 할 수 없네, 다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 이래가지고 유전자 자꾸 꺼버려. 그러니까, 노화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일수록, 젊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여튼 생물학계에서 진화론을 아주 그냥 탄탄하게 이제 세운 그런 학자예요. 근데 이제 이 학문에 미친 사람들도 못 말립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신 분 중에도 이제 있죠. 카이스트 박사. 예. 근데 그 카이스트 박사 정도 되면 학문에 미친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본격적으로 학문에 열중하게 되면, 몸 컨디션이 어떻게 해도 막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교수야. 그래서 자기는 하버드의 교수가 돼가지고, 이 생물학을 연구해서, 온 인류의 의학 발전과 인류의, 여기에 이제 공헌을 하겠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돼서, 이 중배엽성 무슨 암이라는, 메소틸리오마라는 아주 희귀병인데, 이건 치명적인 암이야. 폐암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제 진찰을 했더니, 하버드 대학병원 그 교수가, 너는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거예요. 8개월밖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8개월 동안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병은 관심이 뭐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자기가 하던 연구를 계속하고 쓰던 논문 쓰고 막 이러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8개월이 지나서. 그거 안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8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었다.
그랬더니 그 8개월은 평균 평균 수명이다. 예를 들어서 두 달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16개월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14개월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중간치를 내는 거예요. 그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 평균 8개월이다. 그러니까 두 달 사는 사람 있고 14개월도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평균 내면 몇 개월이야? 8개월이지. 그렇죠? 이게 도달하면 16개월이니까 16개월 나누기 뭐요? 이 하면 8개월이지. 이게 통계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수치는 다 이 통계 수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 통계 수치야.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14개월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남았네. 그것도 가서 연구하다가. 또 안 죽었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당신은 2개월밖에 못 산다. 이 남은 자신은 2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거든. 자, 그래도 이게 그거를 누구 말로 괴념치 말면 그렇죠? 그거를 걱정하지 말면.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교수는 뭐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그냥 자기 할 일을 뭐요? 내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연구하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14개월 살았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다 사람마다 뭐예요? 자, 같은 병인데 2개월 사는 사람, 4개월 사는 사람, 8개월 사는 사람, 14개월 사는 사람이 있다면 통계 수치에 매달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병에 걸려 가지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까 하고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자기 병에 대한 최고 권위자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의사를 이제 연락을 해 보니까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6년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뭐요? 6년 문제 없다. 그러니까 6년 뭐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계속 연구하다가 6년이 지나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암이 다 나버렸어. 여러분, 이게 암이라는 병, 뭐냐면,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자신, 그 암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 남을 원망하는 내 자신, 자꾸 내가 이래 암에 걸린 것은 네 놈 탓이야. 네.
누구누구를 자꾸 말이야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단이 악령이 주는 철저한 뭐예요? 부정적 그러한 뜻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통계 수치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악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 연구 생물학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네. 그런 거 뭐 잡념을 가질 여유가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자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좀 건강하게 살자. 그것만 살짝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뉴스타트로 그래서 나도 당연히 생명으로 그리고 기본적 여건을 형성해 주는 뉴스타트로 치유될 수 있다. 나도 된다. 이거를. 확고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뉴스타트 생활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